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의 250g 미만 드론 라인업인 피미 미니 라인인데 세 번째 버전인 신형 미니 3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가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드론 본체가 있고 조종기, 배터리,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하고 C타입의 케이블, 아이폰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수리용 도구 스크류드라이버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1세대, 2세대, 그리고 이게 3세대인데 디자인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우선 정면이고요. 우측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왼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고 밑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145, 85, 65mm 이고요. 펼쳤을 때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0에 145, 56mm 입니다. 무게는 245g으로 드론 면허는 필요 없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초당 18m 이고 기존 V2인 초당 16m 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요. 최대 상승 높이는 4km, 최대 비행 거리는 9km로 동일합니다. 드론의 뒤쪽에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고요. GPS 신호는 GPS, 글로나스, 베이두, 갈릴레오. 이 세대와 마찬가지로 ET AI 컴퓨팅 SOC 칩셋으로 사람을 포함한 사물과 동물을 추적 비행할 수 있는 오토 트래킹 기술을 지원합니다. 물론 DJI 미니 같은 계열에는 프로 라인만 액티브 트래킹이 되는데 이 피미가 DJI보다 강점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이런 드론에서도 액티브 트래킹이 된다는 오토 트래킹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대와 비교해서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말씀드리면 렌즈가 1.6으로 밝아졌고요. FOV는 79도. 이미지 센서는 소니 1/2 인치 CMOS가 들어가 있습니다. IOS는 비디오는 100에서 26,500. 사진은 100에서 6,400. ISP는 4세대 AI ISP가 들어가 있고요. 나이트 모드를 제공해요. 슈퍼 나이트 비디오 모드가 들어가 있고 8K 타임랩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픽셀은 4800만 화소이고 비디오는 4K에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이었는데 이게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레이터스는 120 정도가 됩니다. 미니3 프로와 피미 미니3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디자인 미니3와 피미 미니3를 비교해야 하는데 미니3와 미니3 프로는 같은 이미지 센서라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저야 피미의 색감 중 어떤 게 더 선호하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미의 색감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제 피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드론이 있는데 이 피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로 얘기를 하면 캐논처럼 약간 뽀사시하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DJI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플랫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미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행과 짐벌의 미세 조작은 중급용 단계, DJI나 오텔의 미세 조작감과 동일하게 좋았고요. 방풍 레벨은 5레벨이고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5등급이면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 때 비행이 가능한 물어보시는데 보퍼드 풍력 계급 기준으로 초속 10.8m짜리 시속으로 치면 한 38km 정도의 바람을 견딘다고 보시면 돼요. 잎이 무성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배터리가 하나 있고 인텔리전트 플러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일반 배터리를 해서 2200mAh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인텔리전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3100mAh로 37분, 얘는 32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조종기를 살펴볼게요. 정면이고요. 카메라 촬영 버튼이 있고 동영상 촬영 버튼, 짐벌의
각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드론답게 이렇게 하단에서 조종기 팁을 끼우게 되어 있고요. 세타입에 꽂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꽂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와이파이 방식이 아닌 케이블 연동 방식이고 전파 방해가 없는 계열지 기준에서 최대 송수신 거리는 한 9km 정도가 되고요. 키는 방식은 드론이 같아요. 짧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 버튼을 짧게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Fimi Navi Mini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받으면 처음에 자동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량이 났습니다. 가능한 빨리 충전하세요. 한글로도 한국말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들어가기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처음에 뜰 때 GPS 신호가 약하다고 이렇게 뜨죠. 배터리가 적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이고요. 메모리 카드에 SD카드를 넣게 되면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요. Return to Home 버튼이 있는데 고도를 처음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 30m 정도 되고 120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Fail Safe 같은 경우에는 Return to Home으로 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얘는 호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게 되는 거고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데 Return to Home이 좋아요. 그리고 항공기의 배터리 전원은 25%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스틱 모드는 세 가지, 모드 1, 2, 3까지 됩니다. SD카드를 넣고 여기다 포맷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4K 울트라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2.7K로 누르면 60프레임 뭐 여기서 60프레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60프레임 같은 경우엔 너무 메모리 용량을 차지해서 그거는 지양하고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100, 뭐 자동으로 놓고 컬러도 일반, 미러링은 센터, 인코딩도 할수 있고 그리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스틱 모드 하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짐벌 교정, 짐벌이 지금 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삐뚤어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짐벌에 대한 교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든 드론은 거의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서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사진인가 비디오인가 그리고 퀵샷 같은 경우에도 퀵샷은 항공기가 떠 있어야지만 되고 파노라마도 해주고 타임랩스 전부 다 됩니다. 타임랩스는 뭐 60초 간격으로 할 건가 30초 간격으로 할 건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 이륙 버튼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륙이 되는 거예요. 납침판 교정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눌러주시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침판 교정이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뭐 좋은 드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지자기장 간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게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되면 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총평을 하면 생각보다 영상 품질이 좋아요. 이게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캐논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비행성도 좋은데 이게 FIMI는 뭔가 아쉬운 포지션이 있는 제품이에요. 디자인 미니 시리즈와 비교해서 추천해달라고 만약에 댓글을 달게 되면 참 선택하거나 추천하기가 어려운 기체입니다. 일단 영상 촬영 시 나무나풀 환각물을 찍었을 때 디테일한 화면이 미니3와 비슷하거나 살짝 부족합니다. 이유는 빛을 담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 미니3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인치인데 반해서 피미는 그거보다 좀 작은 2분의 1인치입니다. 짐벌과 비행 조작감은 디자인에 비슷하고요. 장점은 DJI에서는 미니3에서도 액티브 트래킹을 막아놓고 미니3 프로에서만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한 데 반해서 이 제품은 피사체 기반으로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오토 트래킹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오토 트래킹 성능은 DJI나 오텔, 포텐식 아톰과 비슷하게 잘 됩니다. 단, 장애물 센서가 없어서 오토 트래킹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격적인 면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요. DJI Mini 3 Pro 74만원보다는 26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DJI Mini 3 45만 3천원보다는 오히려 2만원 정도 비쌉니다. 포텐식 아톰이 37만원인데 반해서는 이게 10만원이나 비쌉니다. 이게 가격 포지셔닝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사체 액티브 트래킹은 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퀵샷과 같은 자동 비행 시 피사체 인식이 안 돼요. 디자이 제품과 가격적인 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한 포인트예요. 오토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높이에서도 할수 있는데 얘는 고도가 5m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제품에서 퀵샷에서도 트래킹 기능이 지원이 되고 오토 트래킹이 작동하는 높이가 5m 이상일 때만 되는 걸로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쁜 색감의 디자이급의 영상 품질에 4K 60프레임의 오토 트래킹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추천할 텐데 이 포인트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